안녕하세요. 화천의 화전민 산초 산초박입니다. 오늘은 겨울에 꽃이 없을 때, 열매가 없을 때 산초나무 암크로와 스크루를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나왔습니다. 지금 전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지금 요게 산초나무 암크루입니다. 이게 한 살, 두 살, 세 살, 네 살. 지금 4년차 네살된 나무고요. 올해 이제 5년차 들어가는 거죠.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, 요게 작년 가지에서 이제 새싹들이 나온 거죠. 올해 요 가지에서 이제 또 새싹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. 근데 가지와 가지의 이 각도가 굉장히 좁습니다. 그러니까 나무가 위로 쭉쭉 뻗는 그런 형식이고요. 그 각도가 지금 뭐두개 저기 해봐 두 가지 사이가 45도도 채안 되죠. 그리고 새로 나온 가지들도 이렇게 위로 쭉쭉 뻗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수한 가지들이 보통 가지 하나에 이렇게 두개 또는 요 같은 게 하나, 요건 조금 약하죠. 많은 가지가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한개 내지 두개 정도가 발달하는 그런 가지가 되겠고요. 다음은 스크루를 한번 봐볼까요? 이것이 스크루입니다. 얼핏 봐서는 구분이 잘안 가죠. 그러나 왠지 잔가지들이 좀 많고 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가까이 한번 가서 볼까요? 지금 가지들을 보시면 아까 스크루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옆으로 우위로 쭉쭉 뻗는 그런 형상이었죠. 그러나 이게 두 가지와 가지 사이가 거의 90도가 넘어갈 정도로 가지가 옆으로 쭉 뻗은 그런 상태들의 가지 모습들입니다. 그러니까 가지가 위로 뭐 거의 15도 정도로 쭉쭉 뻗는가 하고 이렇게 옆으로 산형으로 퍼지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잔가지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. 그러니까 눈만 살아 있으면 거의 일단 가지를 다 돋는다고 봐야 될 정도로 가지가 굉장히 가지 숫자가 많습니다. 그리고 가지도 가지 하나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가지를 쭉쭉 뻗어요. 그러니까 꽃만 피우고 열매를 안 맺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생육 속도가 좀 빠르다고 봐야 될까요? 지금 이것도 한 살, 두 살, 세 살. 이게 세 살짜리입니다.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밑에 굵기가 지금 앙크루보다 세 살짜리가 오히려 지금 더 굵은 상태예요. 그리고, 이후에 가지와 가지 사이가 지금 거의 90도로 벌어지는 상태에 위로 올라가질 않습니다. 굉장히 산형으로 퍼져요. 요 아래,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아랫부분에도 굉장히 나무가 저기 가지들이 많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. 암크루를 한번 더 봐볼까요?